아니면 안 그래도 뭐야 너 인사일런스 뭔지 알지? 내가 그 게임 예전에 코레트가 같이 하자 해서 샀거든? 근데 코레트가 나를 안 불렀어. 램렘 인사일런스 사나 하자 해놓고 오케이 알았어 살게 했는데 그 다음에 나를 안 불렀어. 아니 나안 그래도 하기로 했거든. 너도 할래? 둘이 할수 있는 게임이 아닌데 딱. 나 지금 일단은 형도밖에 아 얘기를 안 해놨긴 했어. 이렇게 너도 할 건데 뭔 소리야? 왜? 아니 친한 사람 불러줄게, 민규야. 친한 사람 누구 춘영 있는데? 언니 불러주자. 형님이랑 별로 안 친한데. 이것도 목매달고 계신데 누가 또? 기기. 춘영 언니랑 같이 기. 야, 춘영 언니가 공포 게임을 좋아하나? 시장님 애초에 공겜동이잖아. 공겜동? 그 또띠 차력쇼 있거든. 차력쇼. 아 공겜동 원래 악녀였어. 아 그래? 나 맞아. 근데 뚜띠가 없었던 때였어. 그때 멤버가 누구누군데? 춘템나. 야 그럼 너가 빠지고 뚜띠가 들어갔는데 너가 뚜띠 고생시키는 거네. 아니 근데 나는 빠진다고 안 했어. 근데 날 빼고 뚜띠를 넣은 거야. 이거 왜 춘향님이랑 괜찮나? 너 노쇼했다는데? 아 내가 그때 노쇼가 아니라 잠을 자버려. 아 노쇼기. 그게 그게 노쇼기. 노쇼지 뭐야? 그래서 노쇼에서 그때 부른 게 뚜띠야? 응. 그래서 이제 나 퇴출당하고 뚜띠가 들어간 거지. 악녀의 잠 때문에 지금 뚜라차차 하고 있는 거네. 아니 그 지금 뚜띠야 나야. 당연히 뚜띠지. 그걸 무슨 질문이라고 하고 있어. 깜빡했습니다. 사이야. 안녕. 아 맞아 춘향 언니. 아? 민규가 언니랑 안 친하다는데? 뭔 소리야? 추영님이랑 완전 짱친인데 나. 나 형도 오빠랑 인사일러스 하는데 그때 춘향 언니 부르자 이랬는데 아 내가 추영님이랑 추영님 안 부르셨잖아. 친한데 막 이러더라고. 민규가 뱉는 말은 일단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러. 이상한 사람이야. 이상한 사람은 맞아. 언니 그래서 인사일러스 할래? 아, 한게 아니구나. 난 할래. 옛날 이야기를 나한테 전달해 주는 건줄 형님도 지금 정신이 약간 없으시네. 프롤로그도 있어. 나의 이름은 로베르트. 어투리를 듣거나 거짓말하지 마. 내 이름으로 할순 없잖아. 내내 이름으로 해 이름 최민규. 그러면? 내 이름 나의 이름은 최민규. 이렇게 주인공 이름 저 이름으로 하겠습니다. 가져 그러면. 거짓말하지 마가 나오네. 준비됐죠? 갑니다. 네. 뭐야 왜나 혼자만 있어 여기? 너왜 혼자야? 나도 혼잔데? 아니다. 아니다. 얘는 뭐야? 놀래라. 깜짝아. 이게 약간 로딩이 있었네. 근데 집 되게 예쁜데? 공포맨 느낌이 아닌데? 어서 예. 와 새로운 친구가 나타났군. 최민규 여긴 어디야? 여긴 어디야? 너는? 집안을 둘러보라고. 아 열쇠가 없으면 돌아다닐 수 없겠구나. 기다려봐 나한테 열쇠가 있을 거야. 거실 열쇠 줬어 여기. 언니 여기. 왜 근데 열쇠를 다 놔주는 거야? 시아님이 대장이잖아요 저희 그럼 지금. 우리 머리잖아 머리. 근데 장난감 상자에 장난감이 없어. 민규야 들어가라. 시아님 저 장난감 아니잖아. 이춘영의 포켓남. 저 계단 옆에 있는 검은색 상자가 보이나요? 아니 말투 왜 이러지? 읽어줘. 그래 읽어줘. 나온대 정말 신기하지? 라고 하네. 거짓말하지 마. 근데 여기서 이게 뭔가를 보니까 우리가 아래 거를 눌러야 될것 같은데 이 깔때기 때문에 안 되거든? 근데 이 깔때기 이름이 목적이 있다면 부숴도 좋아요야. 근데 우리 부술 수가 없어. 부술 수 있네? 나 손으로 부수는 중. 힘 세다. 그럼 도와줄 생각은 이거는, 전혀 없어? 이거는 그냥 부숴보자. 누가 막았어. 이 사람이야. 이 사람이야. 이 사람이야. 여기 섰는데 뭐지? 야, 내가 할게. 아 그래 네가 해. 연기 혹시 빨간색 꽃 본적 있어? 아니 나 파란 꽃은 봤어. 턱 어렵다. 왜? 왜? 빨간 꽃 본 적 있어? 어디? 어디서? 내 머리. 맞네 씨발. 맞네. 아 여기 있었네. 목이라도 비틀어줘야 되나? 아니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이 상자 안에 넣어둔 푸른 보석을 문 근처에 있던 장난감 상자 안에. 어? 장난감 상자에 장난감 넣었는데? 그러니까 우리 장난감 넣었는데?
모두 안 생기겠지? 여기 장난감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. 넣어봐. 어? 어? 문이 열렸대. 뭐야? 그친가? 아 잠깐만 뭔가 좀 불안한데? 우와 진짜 인형의 집처럼 생겼. 와 잘 만들었다. 잘 만들었다. 다 무서워서 뒤돌고 있지. 아니야 전혀. 아니, 설마. 전혀 아니지. 저 집 보려고 그런 거지. 그럼. 어? 아직 저곳엔 네가 놓고 온 것들이 있을지 몰라. 괜찮아 괜찮아 없어 없어. 어? 집으로 돌아가봤자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야. 패드립 오지게 하는데? 패드립이야? 그럼 사랑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하잖아. 그렇게까지 돌아가고 싶다면 썩 나가라는데? 썩 꺼지라는데? 어! 어 여기가 집인가 봐. 어? 야 아까 거기다. 어 엔딩이 아니구나. 거짓말. 어 로베르트 내 집이다 여기. 어 그러네 민규 집이네 이거. 야 근데 다 죽어 있어. 해골 있고 막 머리통 있고. 어디에? 읽어줘. 왜 그래? 아니 일곱 장이나 되잖아. 아 이거 일곱 장이 무슨 일곱 장이 어딨어? 와. 어 깜짝이야. 왜 그래? 왜 그래? 왜요? 문 열고 나가봐. 뭐? 나가봐. 어? 아 아무것도 없잖아 방금. 있었어 있었어. 가라 가. 아 깜짝아. 아이 뭐 이거 없네. 귀엽네. 반가워. 너 다시 데리러 왔어. 아 진짜 가서 장난감 상자에 넣어야 되나 보다. 아 그런가 보다. 어 그러네. 아. 아 둘씩 타면서 같이 가는 건가? 하나 둘 셋. 어. 어 어 됐다 됐다. 뭐지 셋 하기 전에 다 같이 밟았는데. 그니까. 어서 와.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란다. 해골들이 우리 쳐다보고 있어. 잘 자려면 보게 됐다가. 아! 네? 아 이게 엔딩인가봐. 아 이렇게 엔딩인가봐. 죽는 게 엔딩인가 본데? 어 여기 비밀방 생겼음 님들. 어 그러네. 가보죠. 어? 아 이건 그냥. 그냥요 그런가 보다. 해석 좀 해달라고요. 해석은 여러분들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. 주인공이 그런 것 같아요. 다 자기 가족 죽이고 인형 된 것 같아요. 스토리를 되게 잘 짰다. 오케이. 끝. 끝.